안녕하세요. 채소나라 과일공주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수박과 포도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과일은 씨를 함께 먹어도 되는 과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과일 씨에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씨가 있고 오히려 독이 되는 씨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박 포도 참외 씨 노화 방지에 효과적. 수박 씨에는 리놀렌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쓴맛을 내는 쿠크루비타신 성분도 많아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해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도 좋아요. 포도 씨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데요. 폴리페놀은 세포 생성을 도와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미국 마운트 사이나이대 연구팀에 따르면 포도 씨를 많이 먹으면 기억력 감퇴에 영향을 주는 베타 아밀로이드 성분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참외 씨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참외에는 비타민 B의 일종인 엽산이 풍부한데 특히 참외 가운데 씨가 하얗게 뭉쳐있는 태저에 더 많은 엽산이 있습니다. 참외의 전체 엽산 함량은 보통 100g당 68.9에서 113.4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과육에는 엽산이 15.8 마이크로그램 정도 있는데 태저에는 5배 이상인 8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엽산은 세포 분열과 성장에 중요하며 뇌의 신경전달 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를 돕는데요. 태자를 먹으면 비타민C도 보충할 수 있고 유효 흡수율이 좋아서 비타민C를 배출시키지 않고 몸속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면역 기능을 높이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합니다. 사과 체리씨 독성 있어서 조심. 반대로 사과와 체리 살구 등은 씨를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과 씨에는 시아나수소라는 자연 독소가 들어있는데요. 한두 번 먹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속해서 노출되면 두통이나 현기증, 불안, 구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하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 박동에도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체리 씨에는 아미그달린이 들어있어서 삼키지 말아야 하는데요. 아미그달린은 몸에서 퍼지며 독성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성분은 체리 외에도 주로 살구, 복숭아 등 즙이 많고 단단한 핵과류 씨에 들어있어 섭취하면 안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비롯한 체중이 적은 사람에게 독성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의 씨와 오히려 독이 되는 씨를 알아보았는데요. 귀한 시간 내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과일과 채소 중에 궁금하신 부분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